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의 요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기청정기를 장만했는데요. 같이 언박싱을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공기청정기 다들 웬만해서는 집에 한 대씩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쓰리룸인데, 좀 작은 쓰리룸이에요. 한 10평 정도 되는데, 뭐 실평수는 한 15평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근데 여기를 다 청정하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뭐 요만한 거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 예전에 다이슨에서 받은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그거는 되게 작은 공간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실이라든지 뭐 애들이 쓰고 있는 방이라든지 뭐 부엌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이 잘안 되니까 이번에 다 같이 할수 있는 좀 커다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아, 또 상자다. 뜯는 것도 일이에요. 되게 크죠? 얘 이름이 세비질 에어 105네요. 상자를 열어봅시다. 이거 너무 무거워요. 15kg나 돼. 이거 엄청 무거우니까 두 명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움직이거나 들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밑에는 사용 설명서 있네요. 파란 테이프도 뜯어주고, 여기 또 있어요. 양면으로 있네. 필터가 양면에 있나? 밑에 바퀴가 있어요. 밑에 테이프 이거 뜯어줘야 돼서 넘어뜨려 놔야 돼. 풀어줍시다. 선은 길이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풀어줘. 풀어. 키가 있어가지고 이동하기가 되게 좋아요. 상자에서 빼는 게 힘들지, 빼고 나면은 편할 것 같아요. 자, 열어볼까나? 오, 필터 엄청 두꺼워. 얘가 3중 헤파 필터라서 초미세먼지도 잡아준다고 합니다. 오, 신기해라. 이렇게 다시 끼워주고, 뺄 때는 편하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끼우는 것도 편해. 닫히는 것도 되게 가볍게 잘 되네요. 그럼 여기도 있겠지? 듀얼이야, 듀얼. 둘다 양쪽으로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 면만 되는 공기청정기랑은 확실히 틀려. 역시 비싼 게 좋긴 하네요. 안쪽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선풍기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밑에 넣어줄까? 여기서도 강아지 털이라든지 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망이 있습니다. 켜볼까나?
소리가 나면서 여기가 켜졌네요. 위에는 되게 큼직하게 공기를 이렇게 내보내주는 다른 공기청정에 비해서 진짜 되게 커. 여기는 온오프 기능이 있고, 여긴 스피드도 있네요. 보통 이제 자동으로 할수 있는 오토도 있고, 타이머는 이제 8시간까지 되나 봐요. 슬립 모드도 있고, 이거는 애니원인데, 애니원은 뭐지? 한번 봐봐야겠다. 숫자가 표시되네. 신기하다. 처음 킬 때는 뭔가 센 느낌이었는데, 지금 현재 공기 상태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케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이거는 음이온이래요. 음이온 모드도 있어. 대박. 이거는 청정도 표시래요. 지금 공기가 좋다는 거겠죠? 이 정도로.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필터 교체가 뜬다고 해요. 여기로. 잘 때는 이렇게 켜주면 소리가 거의 아예 안 들려. 잘때 시끄러우면 잠못 자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오토로 키면 바로 그냥 오토 모드로. 처음 킬 때는 이렇게 세지다가 내 공기 상황에 맞춰서 다시 소리가 줄어들고 알아서 작동을 잘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얘가 미세먼지 농도도 표시되고 색상도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공기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저처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 털이라든지 각질 같은 것도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얘가 이런 것까지 다 케어해준다고 하니까 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에 또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황사라던가 미세먼지 되게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30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집은 다 케어가 이거 하나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바꾸실 일 있다면 요거 세비즈 공기청정기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